자, 오늘 염승환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왜 하필 흑삼전당은 항상 우리 염 차장님 앞에 광고가 있어갖고 아,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네, 우리 염승환 차장님. 네. 자, 오늘 그러면 시장님 뭐 일단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네. 뭐부터 좀 가볼까요? 일단 뭐 먼저 그 어제 뭐 백신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국내 뉴스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정부에서 알게 모르게 백신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능구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네. 얘기한 거죠? 예. 네. 그래서 60%가 맞을 수 있는 3천만 명분을 확보를 했고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다섯 개다. 그러니까 언제 주냐 이거지 근데? 근데 그 얘네가 이제 성공을 해야죠. 하니까 네.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 순서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뭐 나온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 이게 또 식약처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아, 그렇죠. 우리도 네. 승인해야죠. 네. 그래서 그게 보통 180일 정도 걸리는데 한 달 내로 이제 그 허가 기간 줄여 가지고 그래서 가장 빠르면 내년 3월. 3월 정도에는 받을 그 우리 국민들이 접종이 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좀 그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이 좀 고비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뭐 아까 아스트라제네카도 거의 성공하는 분위기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분위기들이 백신 쪽이 그래서 결국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완벽하게 좀 나오게 되면 내년 봄에는 뭐 일단은 맞을 확률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 네, 봄쯤에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게 우리가 좀 순번이 밀려가지고 뭐 정말 내년에도 못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일단 3천만 명 분은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네. 한번 내년 봄에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이제 국내 CMO 업체들 정말 뭐 주가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뭐 백신과 관련해가지고 뭐 한국을 이렇게 전 세계 의약품 회사들이 뭐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코로나 리스크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에 좀 타격이 적었기 때문에 네. 생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사실 이제 미국과 유럽의 그 생산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쪽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산 시설 가동이 좀 쉽진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나라가 이제 그 전 세계 1등이 인도인데 네. 인도는 뭐 20억 명 병의 그 생산을 좀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뭐 자기네 나라 만들기도 좀 빠듯하잖아요.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인도 인구가 한 12억 되잖아요. 그러면 2 곱하면 24억 병이니까 사실상 인도 그냥 그 회사 하나가 그냥 생산하면 인도 사람 그냥 맞추고 끝나버리는 물량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됐을 때 한국을 좀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하고 계약을 이미 맺었잖아요. 그렇죠. 네, 두 개 맺었고 그다음에 아직 치료제는 나온 게 없는데 코로나19 치료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전에 이제 릴리? 영국 제약사 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네, 네. 그쪽에 아. 그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젠가 나왔었죠. 일라이릴리. 예. 네. 네. 거기도 이제 치약을 맺었는데 계속 한국행을 좀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 공장들이 워낙 또 검증이 돼 있고 그래서 한국의 CMO 업체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그러니까 재평가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이제 그 뉴스들로 인해 가지고 재평가 받고 있고 네네.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니까 또 사실 코스닥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닥은 바이오가 사실 뭐 거의 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래서 최근 분위기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뉴스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인가? 예. 네. 예. 네. 그 유명한 약 하나 뭐 있었는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그 기억 안 나십니까? 아, 유명한 약 많죠. 글락소에서 나오는 거.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글락. 아 얘는 라디오 광고에 뭐가 그 항상 그 광고 끝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돼갖고 나는 하, 이름이 뭐 이렇게 희한한 이름을 광고에 그 내보내나 그랬는데 아 하여튼 엉뚱한 얘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 1분 남았는데 네. 현재 그 오늘은 뭐 시장은 그냥 강보합 정도 시작은 할 것 같고요. 어제 사실 그 막판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어제 막판에 바이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좀 오후장에 코스닥이 뭐 급반등하면서 네. 분위기 좋았는데 확실히 오늘 지금 한 3일 연속 코스닥이 좀 코스피보다는 분위기는 좀 더 양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출발도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것 같고 코스피는 뭐 일단 지금 예상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한 2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좀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오늘도 좀 하락 출발합니다. 0. 네.
7% 정도 일단 개파락이 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 영향으로 코스피는 좀 부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코스피 200 쪽에서 좀 가장 강한 종목은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가 좀 강한데, 자회사 뭐, 그 예전에 이제 인수했었던 지분 투자했던 그 한온 시스템, 매각 루머가 좀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우 시도 많이 올랐죠. 예, 어제 그 매각 루머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5년 동안 보유회수가 걸려 있대요. 예. 그게 이제 풀린다고 합니다. 조만간. 예. 그러면 이제 한국 타이어가 만약에 그걸 매각을 하면 1조 원 정도 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4% 가장 세게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좀 LG 디스플레이 좀 반등하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아마 올라가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뉴스 나왔는데, 네. 그 BOE가 결국엔 애플 아이폰에 그 OLED 납품하는 거 탈락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네. 네, 그 실패해가지고, 이제 LG하고 그럼 삼성 양강체제로 가니까, 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케미칼도 한 1%. 유한양이 오늘도 보면 제약주들이 분위기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출발 좋고, 하락하는 섹터는 좀 유통주, 그 이마트가 좀 빠지고 있고, 네. 요새 HMM이 좀 힘은 없더라고요. 오늘도 좀 빠지는데 한 3% 이상 좀 하락하고 있고, 그럼 최근에 좀 계속 이슈되고 있는 한진칼도 일단 오늘은 추가적으로 한 1% 정도, 아시아나까지 좀 해가지고 이쪽 그 M&A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좀 건설업종들도 좀 분위기 좋은데, 오늘도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이제 약간 이제 건설형 기업들이, 어제 뭐 GS건설은 또 대규모 수주 나와가지고 한 2% 정도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업종인데,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현대미포조선이 한 2% 정도 약간 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도 좀 약했죠? 네, 조선주가 좀 빠지고 있어요 최근에. 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워낙 뭐 좋은데, 오늘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뭐 제넥신이나 어제 헬릭스미스가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특별한 뭐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헬릭스미스. 이런? 아니, 어제 상한가 없이 상한가를 갔어요? 네, 어제. 근데 뉴스 찾아보니까 최대 주주가 그 자기 지분을 좀 그 이렇게 팔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왜 상한가? 그래서 저도 좀 아니 최대 주주가 한번 폭락해야 되지. 야,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아예 그 메시지까지. 아니, 파니까 헬탈출인가? 네. 팔아서? 아니 그러니까 상한가 가서 팔았다는 거야, 아니면 상한가? 아니 그 전에 공신. 팔았는데 상한이 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건 좀. 대주주도 팔면서도 기분은 좀 안 좋겠네. 죄송하다고는 했어요. 상한가 치나? 네, 주주들한테 미안합니다. 아 네, 그렇게 얘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 대주주가 빠질 거라, 아예 그냥 제외될 거라 생각해서 많이 상한가를 친 건가? 글쎄요, 그거는. 근데 블록딜로 넘겨서 네. 예, 좀 시장 충격을 좀 그게 제한돼 가지고 좀 오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서 물량이 안 나오게 됐으니까. 예. 근데 주가 그리고 또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예. 얼마쯤이죠 지금? 헬리스? 지금 32,000원. 아 그래요? 예. 왜 자기가 나왔을 때보다 한참 미친가? 제가 나왔을 때는 뭐 그거랑은 예. 비교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네. 네. 손절 쳤는데도 그렇죠. 들어간 가격은 뭐 거의 한 6배인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제 개인적인 네. 옛날 얘기니까 네. 한번 한 겁니다. 네. 한참 그 요즘의 정프로와는 완전 다를 때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고 예. 내가 볼 때 그때가 오히려 낫어. 사람이 단순했는데 요즘 뭐가 복잡해졌어. 아 그때는 사람이 보면 단순해. 아 맞아요. 그건 맞아요. 어 퓨어했는데 요즘은 아 지식이 어중간하니까. 아 지식이 맞습니다. 그때 그냥 어 좋아 사 올랐어 팔어 이거였는데 아 요즘에 자꾸 그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단계를 이제 극복하면 그렇지, 진짜 레벨업 되는 거죠. 아, 돼. 여기서 한 번 더 갑니까? 그럼 네,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한 3년만 더 해봐. 그렇게는 못.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나하고 3년만 더 해봐. 그렇게 아니래요. 자 그리고 네. 또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 다 좋고, 그다음에 네. 뭐 알소포트 같은 이제
그 재택근무 관련주들 오늘도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은 지금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좀 부담이고 그래서 대부분 제약주나 뭐 그런 이제 언택트 수혜기업들 강하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좀 특징주는 최근에 그 주가 제일 셌던 종목이 그 코리아센터 아시죠? 네. 네. 코리아센터가 그 이제 아마존하고 아마존이 지금 SK텔레콤하고 그 이제 지분 투자한다는 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 11번가 3천억. 네네. 네, 그래서 해외 직구를 할 텐데. 그러니까 11번가에서 아마존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SK텔레콤이 그거를 직접 직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직매입을. 근데 미국의 물류 창고를 코리아 센터가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코리아 센터 물류 창고를 이용을 하면 관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직접 물류 센터를 이용해서 하면 관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코리아 센터가 이제 최근에 뭐 상한가도 가고 그랬는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거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기사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성 기사가 나온 거죠, 사실상. 추측을 한 거예요. 아, 이러니까 아. 아마존이 코리아 센터 걸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거지 코리아 센터가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올랐는데 오늘은 또 크게 빠지거든요. 코리아 센터 주가는 정프로도 상당히 기여하는데 네. 매불하고 뭐 신과 함께 그 팟빵 대주주잖아. 네. 그죠? 예전에 그 보고서 보니까 일당백에다 사실 봐봐 매불쇼 1등이지 신과 함께 2, 3등 하지 일당백도 가끔 6, 7위 하지 네. 네? 서울시 또 뭐 하지 또 없나? 이 정도면 사실 팟빵에서 저 주식 줄만도 한데 그죠? 예전에 그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그 코리아 센터를 그 쓴 게 네. 있어요. 기억나는 게 그 네. 가치를 그러니까 팟빵 가치를 1,500으로 잡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팟빵 가치를 그 당시에 그때 한 몇 달 됐어요. 1,500억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거 쓰면서 제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가요? 그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는 별로 실력 없는 겁니다. 네. 정영진 체육의 매불쇼와 뭐 3프로TV 등이 아 3프로TV입니다. 신과 함께 등이 견인하고 퍼진하고 있는 네. 뭐 이렇게 네. 아,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오늘 그래서 많이 빠져요. 지금 4점 몇 프로 떨어지네요. 아무 고온조 등 악재 터진 거지. 자 그리고 또 어떤 네, 거 있습니까?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네.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3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2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오전장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움직임은 아직 크지 않고 네.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벌써 양시장 합쳐서 1,100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이 한 3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어제 결국엔 넘었더라고요. 고객 예탁금이 65조 사상 최대치를 최고가요? 네.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면 뭐 지금 계속 지금 오르는 분위기니까 그리고 아마 지금 주식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늘었다는 건 새로 들어온 분들이 또 많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보면. 그러니까 급락하길 또 기다리신 분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네. 근데 또 너무 그런 분들이 많으면 주가 또 안 빠진 경우들도 많으니까 대기 자금이 많다는 건 시장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그 개인들이 어쨌든 최근에 들어왔고 코스닥이 이제 강한 배경이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섹터 쪽으로는 정리해드리면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들 아무래도 이제 백신 거의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온유통 관련주가 다시 좀 부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그 폐기물 처리 관련주도 좀 강한 편이고 그다음 코로나 19 진단 키트. 뭐 음압병실 다 코로나 관련 주입니다. 코로나 이제 이렇게 늘어났을 때 수혜받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2차전지 섹터도 오늘 조금 괜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주류 업체들도 오늘 주정 뭐 풍국 주정 사실 이게 뭐 주류 업체들은 그 소독제 관련돼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류보다는 아 알코올 예 한국 알코올이나 뭐 MH 에탄올 뭐 이런 기업들이 조금 네네. 반등을 하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섹터는 역시 그 해운주 HMM이 좀 빠지면서 해운주 그다음에 자동차 대표주는 아마 기아차 때문인가 기아차 그 결국 부분 파업 결정했더라고요. 네네. 파업 결정해서 그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 오늘 하락세가 좀 도드라지고 있고 카지노 뭐 자전거 뭐 항공사 이런 기업들이 조금 빠지고 있고 그 여행 뭐 어차피 이제 항공과 여행 관련해 가지고 좀 그때 그 어제 좀 기사보다 좀 놀랬던 게 참 좋은 여행이 되게 물론 재무구조는 되게 좋은 회사인데 네. 여기 그 대표이사 성함이 이상호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전격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여행사들 지금 패키지 상품 안 팔잖아요.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승부를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패키지를 판다고요? 이제 판다고. 온 이상황에서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면 싸니까 그런가?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 보통 이렇게 그 해외행 유럽이나 먼 데로 나갈 때 네. 보통 이제 그 시간이 좀 타임이 이렇게 길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 적지 않으니까. 근데 아, 그러니까 내년 5월 이후로 아, 그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겠다고. 원래 지금. 크루즈 같은 거는요. 지금 내년 추석 때 예약되면 맞아요. 맞아요. 네. 원래 그래요. 원래. 네. 그리고 이제 좀 이게 타임이 짧은 게 동남아인데 동남아 쪽도 곧 판매를 할 거라고 하는데 이 그 기사를 보니까 이틀 동안 그 거의 전 임직원이 다 모여가지고 비상회의를 했대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여행사들 지금 다 어려운데 일단 참 좋은 여행은 사실 좀 돈이 많은 회사예요. 이게 부채가 거의 없더라고 이제 재무제표 한번 들어가 보니까. 하나 모드투어는 부채가 좀 많은데 이 회사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부채 비율이 6%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의 부채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이게 실패를 해도 타격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패하면 무슨 타격이죠? 예약을 걸어놨는데 네. 저쪽 호텔이나 뭐 항공 이런 거 예약을 했는데 코로나가 더 악화됐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는 뭐 위약금 줘야 되고 네. 이쪽은 뭐 환불해줘야 되고 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한 거 아니야? 네, 좀 리스크는 한데 일단 그냥 한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 같고 상품명도 뭐 희망을 예약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참 좋은 여행은 그냥 내년에 그냥 아예 여행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백신 나오면 근데 만약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백신 한국이 접종이 시작되면 뭐 이 참 좋은 여행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또 여행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여행 회사들도 따라 할지는 한번 좀 지켜는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반도체 요새 뭐 중국 회사들 좀 어렵다는 게 계속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 칭하윤이가 부도 났잖아요. 사실 네. 채무불이행 2,200억 원치 회사채 못 갚아가지고 근데 중국의 또 한 회사 우한 홍신 반도체 제조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2017년부터 그 7나노 이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이에요 사실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우한에서 설립이 됐는데 그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 그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한시 정부 있죠. 네. 거기서 직접 그냥 인수를 해간다고 합니다. 우한시에서? 네, 우한시에서 그냥. 기업이 거의 그냥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자금이 무려 22조래요. 22조를 쏟아 부었는데도 이게 제대로 만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견제도 있었겠지만, 반도체 자립하기가 이만큼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쫓아오려고 노력들을 했는데, 중국이 모든 걸 다 했는데 반도체만큼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뉴스는 뭐 국내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좀 좋은 뉴스는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증권사 보고서 쪽에서는 그 다음 주 아, 그 11월 30일 날이 MSCI 이제 마지막 그 정기 변경이 있어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고서 나온 게 뭐냐면 그 이번에는 뭐 중국은 뭐 비중이 늘리거나 줄어드는 게 아닌데. 이번 그 MSCI 정기 변경에는 인도가 좀 비중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신흥국 비중이 좀 늘어나는데 인도가 일부 좀 늘어나고 그래서 인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좀 보고서 좀 나와 있는데 네. 그 뭐 이번에 쿠웨이트란 나라도 새롭게 또 편입이 되나 봐요. 그래서 쿠웨이트요? 그, 예, 쿠웨이트가. 쿠웨이트 그 상장사 몇 개나 된다고? 근데 이번에 들어온대요 한국에. 한국에? 네. 아니 한국이 아니라 그 MSCI 지수 신흥 지수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0.6%가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편입되고 인도가 0.8%가 증가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분이 예상한 거 한국이 0.3%가 줄어든대요. 아, 그 영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좀 짜증나는 이슈인데 그래서 예전에 그 한 0.7% 정도 한국이 감소를 했을 때 외국인 순매도가 한 7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계산해 보면 한 4천억, 5천억 이번에 물량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도가 그만큼 나온다고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외국인들 순매도가. 근데 아, 우리 빨리 선진 시장으로 가야 돼. 네, 가야 되는데 네? 그때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환율 때문에 네. 24시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MSCI의 유일한 조건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면 안 돼요? 하면 많이 위험합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는데 내가 볼 때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뭐 별로 인기 없잖아. 그거 한 건 하면은 내가 볼 때 네? 아니 그래도 여론 좋아질 텐데. 네, 그거 하면 한, 진짜 선진 지수면 우리 뭐 경제 규모나 예. 뭐 이런 것들 아니 푸찌라고 FTSE 지수는 우리 선진국 지수예요. 네, 세계적인 두 개 지수가 네, 있고 물론 네. 이제 MSCI가 훨씬 크지. 네, 맞습니다. 포트가 큰데 여기는 신흥국이고 여기는 선진국이라고 말해요. 네. 채권은 우리 선진국이고 사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30일 날이 근데 재밌는 게 인도가 휴장일이래요. 네. 그날 쉰대요. 그러면 27일 날 리밸런싱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조건 뭐 그날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은 무조건 판다는 건 아닌데 그 미리 좀 이거는 대비는 하고 있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27일 아니면 11월 30일 날 외국인이 뭐 아시겠지만 종가에 던지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어요. 이런 리밸런싱 할 때 이게 한국 줄이고 뭐 인도 이렇게 편입하면서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혹시나 외국인들 좀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좀 말씀드릴 게 그 현대차 그룹이 그 지분 투자했던 그 어라이벌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 기사 보고 처음 알았는데 네. 나스닥 상장 이제 승인 받아가지고 그게 한 가치가 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가 그 투자한 거예요? 예, 현대 기아차 같이 그러니까 한 많이 투자는 아니고 한 1,300억 정도 투자했는데 네. 이번에 여기에 투자된 회사들이 블랙록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그 UPS라고 아시죠? UPS. 굉장히 유명한 그 배송업체. 예, 예, 예. 예. 그 회사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아마존의 그 리비안이라고 전기차 그 벤 있잖아요. 네. 그 사업 하고 있는 회사랑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이제 거의 경쟁 업체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1만 대 선 주문을 UPS로부터 받았는데 아마 이제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스펙업 그 상장을 합니다. 그때 그 뭐죠? 그 니콜라처럼 니콜라도 네. 스펙업 합병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지분 투자가 더 늘어나서 아마 현대차 그룹에 어쨌든 투자를 해놨으니까 미국 쪽에 이제 현대차가 좀 더 드라이브 걸 여지는 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GM이 2025년까지 그 전기차에 투자하는 금액을 원래 20조 원 정도로 그 측정을 해놨는데 이거를 270억 달러 한 30조까지 상향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6조 원이고 2025년까지 전기차가 일단 30개 출시를 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전기 이제 각 OEM사들이 전기차 전쟁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디톡스가 그 대웅제약 IT 이거 자꾸 연기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LG도 연기됐는데 12월 16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뭐 뚜렷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거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거기도 우리나라 법원도 코로나 되면 일단 네. 휴정하잖아요. 휴정.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 법원에서도 뭐 이게 그 사람들한테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중요하지만 그 미국 법원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뭐 한 달 연기한다고 네, 해서 뭐. 연기하겠지. 네, 그래서 좀 12월 16일까지 연기됐고 그리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일정은 그 오늘 APEC 정상회의가 이제 온라인으로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냐 마냐 말은 많았는데 참여한다고 결정은 났더라고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아니 온라인으로. 아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 화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참여한다고 하니까 뭐 시진핑 주석과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 오늘 11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 발표되고 BTS의 새 앨범 이제 B가 발매된다고 하니까 좀 또 아미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코스피 200 같은 건 언제 결정해요? 예를 들면 MSCI는 뭐 11월 아마 말... 이번 달 말 정도에 아마 그 결정되고 보통 코스피 200 예, 그러니까 보통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네. 한 2주 전 정도에 결정을 해요. 그 날짜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닌데 이제 거래소에 결정하는데 네네. 그래서 아마 빅히트는 거의 될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피 200 안에 네. 아. 네, 이번에 아마 그 시가총액 기준을 맞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빅히트는 아마 12월 10일 날 편입 네. 가능성 거의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빨리 끝나네요. 네, 뭐 불안해서 뭘 없어요?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아니, 저처럼 이렇게 하면 돼. 다 하셨죠? 다 항상 장우석 본부장한테 끝났습니까? 물어보잖아. 다 하셨습니까? 네네, 네, 오늘 시간 오늘 네. 코스피 코스닥이 다 또 양전을 했네요. 네, 아니 네. 근데 시장이 확실히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네.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인데 실적 장세 뭐 유동성 장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두 가지 다 같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실적도 좋고 지금 고객 예탁금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만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기관만 팔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유동성도 지금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네. 뭐 계속 유동성 플러스 실적 장세 뭐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별한 뭐 악재만 없다면 분위기는 계속 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게 지수를 굳이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수 변동성이 정말 줄어들었어요. 네네. 이럴 때는 결국 종목만 보시면 돼요. 사실 어떤 종목 할지만 네.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금요일까지 오늘 포함해서 5일 동안 이번 네. 주도 고생해 주신
우리 염승환 차장님. 주말에 좀 어디 가지 마시고 좀 따뜻한 집에서 푹 좀 쉬십시오. 네, 보니까 좀 피곤해 보인다고 그 걱정하는 분들이. 아, 오늘 좀 머리가 좀 약간 금요일이라 두통이 그런지. 있어가지고. 네? 두통이 좀 있긴 있어요. 두통이 지금.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아침에 좀 일어나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약간. 아, 이유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 먹고 오늘 좀. 그래서 이즈미 맛집하고 저기 흑삼전탱하고 좀 챙겨줄 테니까. 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얼른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아, 근데 아니 그 저 책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지금 어제부터 아, 팔고 거, 있어요. 아, 아니, 많이 그 저희 고객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어제부터 봤는데 23일부터라고 어제 써있다고. 어제 예스 24 4위. 아, 교보 10위 일단 스타트했습니까? 약간 실망스러워요. 난 딱 첫날 게장발로 1등 할 줄 알았는데. 네. 자, 제목이 미스터 마켓이죠. 아닌데 이게 약간 저렴해 보이나 이게? 뭐가요? 이 표지하고 이런 게. 어? 빨간색? 어. 빨간색. 네. 빨간 거 올라가자는 뜻이에요. 네, 미스터 마켓. 네. 우리 염승환 차장님과 뭐 김효진 연구원 등등. 내용이 진짜 좋아요. 네. 젊은 차세대 리더들의 차세대 금융 경제 리더들의 생각이 담긴 책 미스터 마켓. 여러분 염승환 차장님의 글도 함께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저 저의 그 첫 책입니다. 아, 그래요? 처음 써봤어요, 진짜. 아. 네. 그래서 좀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쓰게 될 겁니다. 걸려들었어.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